일단 둘이 전화 인사 소개부터 해줘. 어느 학교에서 전화 왔어? 난 아주 선한 학교에서 거기서 정말 시도 잘 쓰고 문예반에 있었어.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약 먹은 뒤로 성격도 거칠고 입도 좀 거칠어졌어. 그렇게 말고 있어. 야 무슨 고등학교 이름이 그렇게 돼? 여린 소년데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여린 소년인데 전화 어딜 보고 얘기했어? 제 여사친이야. 아니 알고 보면 여린 소녀고 해서 온 내 여사친. 오~ 여사친 우리 수미. 그리고 나는 수미 믿고 까불 예정이고 해서 온 철없는 탁사마야. 반갑다. 아니 근데 둘이 진짜 친구가 맞아? 막 내가 다 어려운데? 편하게 대해줘야 내가 잘 놀고 갈 수 있어. 편하게 그 편하게 대는데 어떻게 대하는 건데요? 수미야 이기지 배야 막 이렇게 해줘. 경상도 말로 해봐. 나 그럼 못해 나로. 나 무시하니? 왜 못하니? 해달라는데. 입 거칠어지기 전에 빨리 해. 해봐. 알겠어 수미야. 그러면 왜 함부로 할 수 없냐면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 왜냐면 우리 친구들을 대하다가 수미는 수틀림이라 중간에 집에 간다면서. 그러면 어떡해? 아 그래. 녹화돼 녹화 유자고 수틀림 없이 집에 가면 어떡해? 어떡해? 김수미 김수미야 김수미 김수미 수미야 수미야. 아니 나는 이렇게 진정성이 없고 솔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같이 일을 못해. 그러면 그냥 하다가 집으로 가. 진짜 드라마 찍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진짜 화나면 말을 안 해. 오히려. 니네들도 지금 진정성 없고 내가 묻는 말에 가식을 하면 나도 갈 수 있어. 진짜로 얼마 전에 거짓말하게 저 수근이한테 들었는데 현미 선생님이 밤만 개 했는데 땡쳤대. 진정성 없다고. 사실은 밤만 개 우아하게 하는데 밤만 개 어우 가우 졸라고 있어 땡겼어. 수미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 니가 있었어. 아니 무슨 수업하고 아니 근데 재훈이랑 수미는 어떻게 이렇게 친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 다음날 영광하다가 처음에 만난 거야? 맞아 맞아. 그렇지. 그전엔 안 만났지. 그리고 일을 같이 많이 했어. 가문의 영광 포할 때 일본에서 포할 때 정말 환경이 안 좋았어. 그 모든 멤버가 같이 모여서 몹신을 찍어야 했는데 거의 48시간을 거의 못 잤어. 화장실만 가고 찍고. 그래갖고 내가 정말 아 여기서 죽는구나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영화는 70% 찍었는데 제작자 망하겠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막 뛰어왔어 저기서. 엄마 빨리 유산을 얘기하래. 그러니까 그거 중에 그리고 빨리 웃고 나니까 내가 살아났어. 센스가 어떻게 그 막 뛰어 어떻게 내 표정을 읽고 그 위기 순간에 유머를 위기의 순간을 왜냐면 수미는 이제 자존심 상 힘들다고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내가 딱, 내가 벌써 이대로 죽겠군 했는데 벌써 뛰어와서 유언을 하래잖아. 얼마나 젊나. 사실 그게 타이밍 안 맞으면 기분 굉장히 나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때 만약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 나 더 속상하지. 그렇지. 그런데 영국 속담에 1시간짜리 명강의보다 3초짜리 유머가 통할 때가 있다고. 와. 근데 진짜 그거 엄마. 잠깐. 근데 그건 진짜 영국 속담 맞아? 아니 수미는 맞지? 외국 속담 무조건 다 영국 속담인 줄 알아. 왜냐면 항상 우리랑 있을 때 영국 속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찾아보면 아프리카 속담이고 영국 속담이라고 하고 영국 그러면 속담 그거 원어로 할 수도 있어? 원어로? 영어로. 영어로? 원 타임 조크 원 넘버 원. 재훈아 그때 가서 왜 그런 말 했던 거야? 그 상황에 웃기고 싶어서 그래. 넌 정말 왜 그랬니? 어떤 거? 나 그때 거기 앉았을 때 곧 죽을 것 같디? 아, 그때 뛰어왔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지. 왜냐면 티를 안 내지만 미가 내가 그 누워 있는 사진을 많이 찍었어. 그래. 그때 너무 힘들어서 누워 있어. 내가 지금 그 사진도 있어. 그 저 차 다니는 중앙선에. 일본에서 그걸 막 진짜요. 깜짝 놀랐어.
아, 차량 때문에 도로 막아놓은 거지? 막아놓은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재훈이가 한때 그러면 상민이 소속 가수였어? 아티스트? 제가 우리 제작하고 우리를 팔아넘겼지. 어? 아, 다른 회사에? 어. 와, 저렇게 생각하니까. 쳐? 지금 어디다.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정말 나는 열심히 컨츄리 꼬꼬를 만들었단 말이야. 열심히 만들어서 히트를 딱 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레코드 회사가 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레코드 회사가 단독 제작으로 컨츄리 꼬꼬를 데려가고 싶은 거야. 그럼 나는 사실 재훈이 형이 형이니까 중간에서 나는 의리가 있으니까 상민이랑 끝까지 가겠다 이러기를 난 바라고 있었던 거지. 근데 재훈이 형이 글로 가버린 거지. 아, 재훈이가 널 버린 거야, 그러면? 그럼.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재훈이하고 상민이하고 완전 동상이 똑같은 일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컨츄리 꼬꼬 컨셉은 상민이가 잡아준 거야. 잡았지. 근데 컨츄리 꼬꼬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안 들려, 뒤에 손들고 얘기해. 컨츄리 꼬꼬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한테 엄청 무시당했대. 야, 제작자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야, 그럼 내가 만든 말을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만들려고 그랬어. 아니, 치가 무시당하고 나한테 그래. 나랑 무시당했어. 아니야, 너 말을. 왜? 아니, 아니, 일자로 오지 마. 자기가 나. 아니, 자기가 만들어. 내 말 듣고 내 말도 듣고 좀 화를 내줘. 잠깐 상민이 얘기 듣고. 무시당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 듀오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아 누구니? 그 탁재훈이랑 한 명이다 또 한 명. 이름 얘기 못해. 이름 얘기 못해. 너 비록 그 사람이 방송 못 나와도 이름인데. 아니 이름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탁 씨랑 신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다들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훈이 형은 이미 그때 솔로 앨범이 너무 안 됐어. 집 썼어. 아니 그 당시엔 가요계가 너무 부흥기라 탁재훈 정도로 가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면 무조건 10만 장은 나갔어. 모든 가수들이. 근데 앨범이 4천 장밖에 안 나가. 망했네. 그러니까 이제 왜 네가 6천 장 사주지 그랬어. 아니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잘 나갔으면 너무 웃긴 듀오를 만들겠다. 이제 가수가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예능감이 있는 노래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재밌게 이야기도 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랬더니 처음엔 다 그 무시했던 사람들이 예능 프로 나가서 막 빵빵 터지면서 노래까지 막 터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욕심을 내면서 성견지명이 컨츄리 꼬꼬 이름은 네가 졌어. 컨츄리 꼬꼬는 재훈이 형이 졌어. 이름은 내가 졌지. 성견지명이 있다고? 제가?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거지. 내가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게 됐나? 형 계약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뭐가? 계약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이디어도 하나도 안 줬어. 그럼 아이디어 안 줬지. 네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리고 쟤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창피했다니까요. 그게 팩트야. 에이. 근데 재훈이가 오해하고 있는 그거는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뭘? 상민이가 다른 회사로 넘긴 거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근데 봐봐. 그냥 남아주기 바르면 그냥 두지 왜 팔 생각을 했니? 안 팔았다니까. 너 설명 잘해. 잘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 지금 말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 잘하고. 지금 무슨 말 얘기하면 되지? 가능하면 크게 해줘. 알았지? 박민아, 넌 충분히 해명했지? 나 해명했어. 그럼 됐어. 내가 너 믿을게. 제가 거짓말은 안 해. 아니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미야 일도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상민이와 재훈이 일인데. 민재를 데리고 험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사이가 좋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면서 웃으면서 따는 거야. 허동이는 언제까지 이렇게 사이 안 좋은 사람을 훈훈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그런 말 좀 버려야 돼. 그냥 가만 있어. 안 좋은 대로 그냥 가게? 그렇지. 그래도 오해를 풀 수 있으면 풀어야지. 매듭을 풀어야지. 매듭을 잘라서는 안 돼. 영국 사람이야? 명을 그렇게 많이 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이 방송하고 그러지. 아들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우리 일곱 명 중에 최고로 아들 사고 싶은 사람 한 명 선택해 주시면 좋겠어. 겉으로 보기에 누가 제일 아들 같은 느낌이 좀. 나는 순이를 보면 이상하게 네가 나 보면 그냥 좋다는 것처럼 난 수근이가 그렇게 좋더라. 아니 나는 그냥 좋은 것도 있는데 좀 이렇게 기대를 계속 하는 거지. 나한테 뭘 해줄까 뭘 해줄까. 재훈이가 수미가 진짜 옛날부터 활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기저기 땅을 사놓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이 까먹은 땅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을 먼저 잊어먹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우리에도 땅이 있었지 내가 막 이러면 어. 이러면 그때마다 메모를 해 탁재훈이. 우주의 땅 탁재훈. 그럼 넌 아까 우리 조개 풀지 않았어? 아까 조개 푼 거야 아까 푼 거 같은데? 모르겠어 나는. 재훈이가 메모하는 거는 다시 서울 올라가서 등기 열람해보란 뜻이야 이놈아. 우리 경훈이 쟤는 누군 줄 알아? 쟤 아는데 이름이 잠깐 민경훈이야 민경훈. 뭐 하는 애지? 안 되네. 진짜 고등학생 지금 물어보는 거 안면 인식장애라고 있어. 아. 사람을 정말 못 알아봐. 경훈아 그거 한번 그냥 불러주면 아마 숨도 날 걸. 아니 알아. 그냥 알아. 무슨 노래인지 알아맞혀봐. 어 해봐. 듀엣이라고? 가시 불러. 가시 해드려 가시.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나 정해졌는데. 나를 괴롭히는데. 아니 이렇게 아픈데 뭐 하러 나왔어? 아 나 진짜 내가 잘못했지. 아 나 오랜만에 왔지 이렇게 아픈데 그러니까 계속 기침을 하는 거야. 아 왜 기침을 하러 나왔어? 살에 걸리는 살에. 나 아무것도 못했어 지금. 야, 나 여기 올 때 열재고 다 했어. 살에 걸린 거야. 살에 걸렸어. 살에 걸렸어. 우리 열이랑 이런 거 다 재해. 그리고 저기는 제 키 큰애 강훈이는 쟤 너무 커. 내가 타방송사에 나가서 미자 들어가는 거 했는데 우리 남편하고 어떤 아주 슬픈 얘기를 했다. 정말 비본데 쟤가 얼마나 웃은 줄 아니? 야, 너는 장훈이 너는 어떻게 그런 얘기 아니 근데 그게 걸려난다. 아니 비본데 너무 수미가 재밌게 얘기를 해가지고 웃은 거지. 아, 아니지. 아니야. 재미난 비본 없어. 응, 그래. 아, 그 슬픔을 그냥 감추려고. 니네 지금 기침할 때 니네 다 웃었잖아. 니가 웃겼잖아. 기침 웃었잖아 우리가. 기침할 때 이게 지금 기쁘게 기침하는 거냐? 니가 딱 봐봐. 웃었잖아. 웃었잖아. 아니 뭐 하여튼 재밌게 얘기했을 거야. 미우세. 재밌게 얘기해서 웃었을 거야. 그만하면은 저기 장훈이가 그래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할 거야. 아, 아 그래? 네가 이해해. 그건 안 한대. 잊어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당신이 잊어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렇게 내가 잊어버릴게. 뭐야? 그래. 아 나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불러. 당신, 수미야. 수미 씨, 수미 엄마 그리고 어. 일본에서는 김수미 마생. 옛날 제작 발표할 때 그때도 사실은 몰래 카메라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더라며. 몰래 카메라인지 모르고 흥분해갖고 싸운 거야. 조영남 씨가 너무 화를 왜 난 평소 안 그랬거든. 그래, 내가 맨날 우리 둘이 친해서 친해갖고 그렇게 나올 줄 모르고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방송 몇 년에 이런 수모는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화가 난 거야. 저 오빠가 그게 뭐가 수모야. 참 사람 이상하네. 정말 나이값도 못해 이러고 싸움이. 그게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내가 그냥 잊어먹은 거야. 몰래카메라에 하면 끝나. 어. 잊어버렸어 나도. 근데 이게 팩트야. 팩트야. 근데 그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 몰라. 우리도 진짜 기억하고 있는 사고만. 우리 아직도 그냥 두 분의 해프닝으로 알고 그래, 있어. 그래. 난 진짜인 줄 알았어. 여기서 나가면 알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갑자기. 수미야 그때 못한 거 지금 한번 해. 어떻게 해. 조용남 선생님 내가 대역을 해줄게. 그래. 그래. 원래 일본이. 원래는 이런 상황 아니야. 싸워봤더니. 살다 이제. 별 소리를 다 듣네. 이거 하게 된다. 오빠 무슨 말 그렇게 하냐. 이상한 사람이야 정말. 왜 그래 오빠 정말 나이값도 못해 정말. 오, 왜 그래 들어와 방송 안 할 거야? 오 이해했어. 무슨 나이값을 해? 간. 엑스맨이야 뭐야? 제대로 얘기. 엑스맨이야 뭐야? 몰래 카메라 쓰는 거야? 몰래 카메라 쓰는 거 하나도 다 먹었다니까. 너랑 방송 못해 갈 거야. 예. 리얼하게 해라. 무슨 그렇게 말을 하니. 진짜가 대단한데. 뭐라고 했어? 선생님 뭐라고 했어? 조영남 선생님이? 갈 때 나갈 때. 너 또 선생님이라고 그러나? 아, 조영남 선생님이 조영남 선생님. 조영남은 영남아 이럴 순 없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처음 뵙는 분이 영남아 이럴 순 나는. 그렇죠? 몰랐어. 아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무시는 내가 처음 당해봅니다. 아니 오빠 무슨
오빠 왜 그래?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무슨 무시냐 그게? 네가 말을 잘못했잖아. 뭘 잘못해 오빠? 네가 무시했잖아. 무시 아니라니까 그래. 누가 들어도 무시인 거 다 알잖아 지금. 아, 사람이 왜 이렇게 갈수록 나이 됐어. 너랑 안 해. 웃기네 좀. 가라가 그래 안 해. 나도 안 해. 간도 간도.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잠깐 지금도 원래 사귀나 얘기 안 했잖아. 원래 사귀나 왜 쳐주는지. 지금 그 말을 해명하려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잖아. 알았어. 근데 또 지금 그냥 가버리면. 아니, 알았어. 지금 가. 이게 지금 언제 얘기하는 거야? 몰래카메라 이제 가는 거야, 지금. 몰래카메라야, 오빠.